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를 하나 좀 보다가 좀 2주를 하는 총재가 좀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 저점이 1145원이었나요? 요거 깨지면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146원대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 희한하게 금통위 하는 총리 기자회견과 맞물려가지고 여기 쪽도 움직임이 있고 우리도 움직임이 있어. 여기 좀 뭐가 얘기가 있었나?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그냥 우연일까요? 네, 뭐 딱히. 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우리가 워낙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발언 중에서는. 워낙 강세로 갔던 게 그 금통위 이슈는 아니었고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 수출기업들의 내고 물량이라든지 연말에 일부, 항상 오는 네네,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었었고 1145원 네. 라인이 딱 깨지면서 갑자기 훅 빠졌어요. 거기가 좀 요즘에 반발되잖아요. 옵션, 네. 통화 옵션과 관련돼가지고 그 물량이 좀 걸려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푹 한 1140대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랬다는 부분.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고 금통이랑 조금 연관이 되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 기조 이걸 달러 약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원화 강세 기조로 해야 될지 이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긴 아무튼 달러가 좀 약세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달러 약세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우리 그 원화 강세? 위에 하나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였던 게 원화 강세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를 좀 확산시켰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여전히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어제도 중국 수출입 통계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위에 하나가 좀 강세로 보였었고 그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이라든지 여행객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중국 내부에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그때 이제 위안화가 한때 달러 대비 1.5% 이상의 엄청나게 강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위안화와 우리는 거의 뭐 일 수준에 가까운 연동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환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있느냐 이러면서 차가 찾아보긴 하지만 사실 주식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이끌 만한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것도 이게 원래 사실이에요. 이제 워낙 강세가 되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안 들어오고 있는 네. 이유는 뭐냐면 이 워낙 강세가 원화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우리나라 원화는 거의 이제 해외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통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인다는 뜻은 글로벌 경기가 좋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먼저 왜냐면 이런 보통 그럴 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날 때는 신흥국 쪽의 성장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위험할 때 더 위축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화에 상당히 민감해요. 근데 이제 이번 최근 들어서의 달러원 환율의 하락 자체는 그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다른 요인들, 위안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펀더멘탈과 관련된 아직까지 물음표를 하고 있는 경제가 회복된다거나 이런 점을 통해서 통화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걸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최근 들어서 섹터의 변화는 상대적인 어떤 그 이익의 증가율, 실적의 네. 증가율 요거와 또 함께 코로나와 관련된 변수가 좀 더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인 게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장중에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었죠. 왜 그러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이벤트는 아니었었고 일부 이제 경기 회복 둔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금융 섹터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 뭐 그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죠. 대신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보이다가 그 부산 쪽에서 52명의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가 오늘 아침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툭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가 진행이 되면서 버텼고 존슨앤존슨이 이제 뭐 조만간에 바로 3차 임상 다시 재개할 거다라고 하면서 납북이 좀 제한되는 그다음에 금통위에서 발표된 것들이 있지만 이미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이제 안혜아 연구원이 네. 그 금통위 리뷰를 좀 발표를 한 게 좀 있어서 좀 보시면 대부분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통 이게 금리하고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처음에 발표가 되면서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하락을 하다가 낙폭 좀 축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주열 총재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전히 이제 부양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새롭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새롭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선물이 올라가면서 네, 금리가 좀 빠지는. 좀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낙폭을 좀 소폭이나마 줄였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제도 그랬지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으로 해서 경제 봉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1단계가 됐는데 2단계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수출입 통계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뭐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뭐 칭다오 지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이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그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았고 첫째,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 뭐 곳이니까. 자기네들은 네. 발표는 뭐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이제 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갑자기 또 발생을 하면서 또 방문자들이 또 많아가지고 이게 또 다시 확산이 될까봐 거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오는 물론 이제 장중에 그 시진핑이 연설이 좀 있었지만. 뭐 큰 영향을 안 받았었고요. 뭐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대체로 보면 그와 관련돼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 그 다음에 독일의 GW 경기 동향 지수나 이런 것들이 급감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그 유럽의 경제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하루 5만 명 뭐 가까이 그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도 뭐 1,700명 오늘 뭐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발표하는 등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하나둘씩 그러면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 피해 업종들이 어제 미국 증시도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예. 그 피해 업종들이 밀렸고요. 그렇죠. 중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해 업종들 그러니까 호텔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밀렸고 대신에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와 비슷한 흐름.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보합권에 든다고 보였는데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뭐냐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경을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그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큰 변화를 보였다기보다는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뭐 일부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다 알고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시장의 움직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서로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요즘에는 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네. 뭐 그 관련돼 가지고는 15일 날 애톡쇼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뭐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1월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확산이 되는 게 그 곳곳의 연구기관들의 발표들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면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면 경제 봉쇄를 하겠다. 물론 이제 전체 봉쇄는 아니지만 아마 지금 시장에서 그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핀셋 봉쇄. 그 독일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쪽처럼 핀셋 봉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일단 당선이 됐을 경우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선이라는 중대차한 이슈가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코로나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도 알고 있거든요. 네. 봉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럴 때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많이 밀리겠죠. 근데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대규모 부양 정책은 펼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변동성이 있고 나서 향후에 부양책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네. 그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쪽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적절히 순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물론 이제 불확실성을 딛고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불확실성은 상당히 우리가 상상 이상의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S&P가 네. 신용평가사 S&P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12월 달 정도에 만약에 이게 불복을 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있으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죠. 12일 날 그 피치 영국의 피치도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피치는 1월 달에 아마 할 건데 그때 만약에 하면 피치도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예로들이 상당히 좀 남아있는 상황에선 적정인 대응보다는 개별 테마 종목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말이 없을 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 올라간 종목 중에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 미국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네. 하나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견고해요. 네, 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변동성이 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재정 부양책이나 이런 걸 쓸 때 이익 증가율 자체가 그 피해 업종들 그러니까 산업재라든지 뭐 여러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급격하게 감소했던 이익 이후에 이익 그로스 자체가 크게 더 빠르거든요. 그럼 이쪽으로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면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것도 그냥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는 게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증권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보자라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정도까지는 이제 그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그쪽이거든요. 그쪽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요.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그 대체적으로 뭐 기관들 같은 경우야 외국인의 선물 매도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연말 포트 조정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펀드 상환 때문에 주식형 펀드의 상환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보험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을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금융 투자 쪽이야 워낙에 이제 그 차익거래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매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보면 이 과거 같으면 보험 투신 이쪽은 별로 안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 전만 해도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에서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얘네들이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 자체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야 이때 산 거야. 일부 이제 반도체라든지 실적이 좋은 그쪽을 이제 좀 사놨던 거 빼놓고는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만한 게 없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주요 메이저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말 그 불확실성이 너무나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좋게 좋게 봐서 코로나 잡히고 뭐 한 정당이 미국을 상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다 장악을 했을 경우라면 시장은 여기서 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던 것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 뭐 팔고 현금화 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